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소TV 시청자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요즘은 사실 1일 1팩 좀 소홀히 하는 편인데, 1일 1팩보다 제가 볼 때는 물을 좀 과할 정도로 많이 마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네, 매우 많이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냥 두 번 세 번 고민할 것도 없이 잭스키스가 16년 만에 오랜만에 이제 나올 수 있었던 계기가 그 무한도전이란 프로그램 통해서였고, 그리고 16년 만에 이제 단독 콘서트를 팬들하고 잭키로서 가졌던 그 체조 경기장 그 무대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. 20살 그 봄이라는 곡, 그리고 오르막길이라는 곡, 그 불렀던 테마가 팬들하고 뭔가 이렇게 소통할 수 있었던 감동 테마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몇몇 팬분들이 이렇게 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,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 감정선이 뭔가 이렇게 좀 울컥해서 노래를 이렇게 이어 부르지 못했던 부분. 하지만 그게 결코 아쉽다라기보다는 하나의 감동으로 느낄 수 있고 기억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고요. 아쉬운 거는 늘 아쉬운 것 같아요. 어떤 무대를 하든지 간에 항상 아쉬운 부분이 남는 것 같고, 그냥 팬들하고 헤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이 가장 좀 아쉽고, 뭔가 더 얘기하고 싶고. 저는 반대로 금기사항이라기보다 반대로 꼭 필요상 밥을 꼭 먹어야 합니다. 쌀을 꼭 먹어서 뭔가 이렇게 보충이 돼야만, 그렇지 않으면 허기진 상태로는 절대 노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. 근데 다른 가수분들 보면은 또 한 끼도 안 먹어야지만, 좀 굶은 상태이지만 공복해야지 노래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좀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. 저는 그 반대인 체질이어서 밥은 꼭 먹어야 합니다. 사실 매번 하고 싶기는 한데, 막상 무대 올라가기 전에 망설여주고 못하게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은 발음이 너무 어려워요. 그러다 보니까 발음도 발음인데 중국말은 그게 있잖아요. 이 성조? 예, 그래서 너무 어려워요. 그 발음마다의 한국말로 표현하면 그 높낮이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. 我想你 보고 싶었어요. 맞죠? 그리고 가장 흔히 잘 알고 있는 我爱你 그리고 可爱 되는 거예요? 可爱 근데 이게 뭐야? 아, 你很可爱 있죠. 있으니까 배우려고 하고 있는데, 사실 중국말 너무 어려워요. 진짜 이 성조가 일단 가장 어렵고, 발음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. 네. 아, 그래요? 그러면은, 그거는 우연이에요. 어쩌다가? 네. 긴 거 못해요. 너무 보고 싶어서 배고파요. 무슨 말인지 아니까 재밌는 거, 웃는 거잖아요, 지금. 네. 여러분, 다 같이 따라해 주세요. 너무 보고 싶어서 배고파요.
아무래도 저는 뭐 냉동인가 뭐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지은 수식어가 있어요. 제케 프린스. 제키의 왕자. 지금 비웃으시는 거예요, 지금? 카메라맨님도 지금 약간 인터뷰 계속 못 하겠는데요? 방금 전 같은 인터뷰 할 때요. 혼자 자아도취에 빠지거나 뭐 그럴 때. 답답한 거? 밥 못 먹을 때 가장 답답하고 힘들어요. 극복하는 건 밥을 먹으면 모든 게 극복이 돼요. 아, 그리고 팬들 보면 힘든 거 이렇게 좀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. 가수는 팬들 볼 때가 가장 행복한 거 아닐까요? 팬들 생각하면 돼요. 그러면 숟가락을 놔요. 아, 관리해야지 이러면서 성훈이 관리하자 라고. 괜찮은 방법 아니에요? 너무 과하게 먹을 때쯤에 팬들 생각하면 아직까지는 사실 9월 팬미팅 외에 아직 확정된 건 없어서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. 네. 기회가 된다면 연기도 꼭 하고 싶습니다. 네, 좋은 연기자로서 네, 해보고 싶습니다. 마지막으로 소호 시청자 여러분, 이상 강성훈이었고요. 모두들 행복하시고 지금 많이 더운데 무엇보다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. 나중에 기회 되면 또 우리 반갑게 만나고 저도 중국에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으면 빨리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센짜이 니몽칸 소후 TV